늘 먹던 맛 그대로 오늘도 최고의 한 끼를 마주하는 단골 손님들. 그런데 할매 식당으로 오게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. 또 다른 매력이 뭘까요? 인간 30년 전에 4,000원이에요, 4,000원. 아, 와, 그래요? 30년 전에? 아니, 30년도 안 됐어.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4,000원에서 5,000원인가 5,000원. 예, 그렇게 싸게 파셨다고요? 역사를 내가 알아. 여기 아주머니가 한 소리가 있어. 4,000원인가 이쪽에 평생 가도 가격이 안 올린대. 5,000원대. 근데 5,000원대. 솔직히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. 아, 심하죠. 근데 오니까 당연한 거야. 와, 아니 만 원이 안 돼요? 올라도 저렴해요. 여전히 단골들의 주머니 생각부터 한다는 할머니.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의 할매 식당을 만들었답니다. 30년째 된. 그전에는 먹고 놀았지. 가정주부 집. 아, 주부만 해도 얼마나 바쁩니까? 우리 집 아저씨는 서양원을 하셨는데 큰 돈은 못 보셔. 그리고 회사 다니다가 병으로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거든. 애들도 또 다 가르치고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닭갈비를 시작을 했지.